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독립가 한글의 사찰 봉선사. 새벽 안개 자욱한 숲속을 지납니다.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선교와 봉사활동에 자신의 남은 조각을 껴 맞추고 있는 허유순 교수의 제3시집 르완다 나의 슬픈 간이역 중에서. 아, 오늘 광복절인데 라고 하는 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목, 아, 오늘 광복절인데. 르완다에 있지만 태극기를 걸고 싶어 바깥으로 난 주방문을 열이 바닥에서 개미들이 와글와글 밀려온다. 집안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마치 대세라는 듯 까맣고 동그란 머리와 몸통들이 뒤엉켜 맹렬히 밀어닥친다. 어쩌면 대세를 꺾는 것도 주권을 되찾는 일일까. 제국주의가 침략과 약탈에서 시작되었듯 저항하지 않는다면 식탁과 주방은 외세의 침범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와락 소름이 돋는다. 집안으로 줄지어오고 있어 물 한 양동이 부어 하수구 쪽으로 밀어내지만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나는 직접적인 무력 행사로 소금 잔뜩 뿌리고 문을 닫아 걸었다. 그제야 개미들은 하얗게 흩어진 소금 알갱이에 흙속과 벽돌 틈 사이로 자취를 감췄다. 광복은 광복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국권이 지키는 것이라고 내려놓았던 태극기를 다시 펼쳐 경건하게 꽂아 놓는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 교구 본사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한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 봉선사에 왔습니다.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 유명한 봉선사는 명상과 치유의 공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로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는 큰 법당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정원이지만 팔만 대장경을 한글로 구현하려 했던 민족의 전기가 큰 바다를 이루고 있는 봉선사입니다. 봉선사의 무형의 가치로는 이 사찰의 주지였던 항일 독립운동가 운호 스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라시대 때 언효대사가 있었다면 일제 강점기에는 운호 스님이 있었습니다. 비구니는 왜 비구니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비구는 왜 비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과 똑같은데요. 운호 스님이 비구가 된 것은 항일운동을 하기 위한 운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봉선사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기도 한데요. 봉선사의 연밭은 여름이 되면 두물머리에 있는 세미원에 있는 연꽃만큼이나 아름다운 광경을 이룹니다. 분수와 석탑들 그리고 나무들이 조화롭게 조성된 이 정원은 불교 문화와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대중과 함께하는 민중의 사찰입니다. 봉선사는 산속에 있으면서도 산속에 있는 것 같지 않는 평평한 대지와 넓은 뜰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정원거리입니다. 청춘 남녀가 이 정원에서 데이트를 한다면 사랑이 저절로 움틀 것 같습니다. 사랑이 솟아나듯 조그마한 연못에 분수의 물보라가 퍼져오릅니다.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 앞에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될 존재로서 현재의 중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륵보살께 소원을 빌어보고 연못 근처에는 작은 불상과 소원 돌탑들이 있는데요. 웬만한 소원들은 다 이루어진답니다. 미륵보살님과 소원탑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선가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스님들의 먹거리 저장소입니다. 가마솥을 보니 이 할머니께서 긁어주던 가마솥 누룽지가 생각납니다. 미륵보살 앞으로 보이는 멀리 있는 산들이 미륵의 이상세계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여주에 실륵사에 가면 흑토끼가 사찰에 안주인 행사를 하고 안양의 삼막사에 가면 누렁이가 봉양을 드렸는데 이곳 봉선사에는 통통한 양이 한 마리가 걸식을 하고 있네요. 요즘에는 웬만한 사찰에도 전부 찻집이 있는데요. 봉선사의 파드마와 봉향각이라는 찻집은 선택이 까다로운 카페 애호가들도 선호하는 곳입니다. 맑고 깊은 울림으로 유명한 봉선사의 범종입니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국보 397호인데요.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과 6.25 동란의 포화 속에도 살아남은 역사 깊은 종입니다.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내고 중생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지는 범종입니다. 소원 동전들이 가득합니다. 범종강 옆으로 청풍로가 보입니다. 청풍로는 봉선사의 중심 공간으로서 다양한 불교 의식과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현대적이고도 실질적인 장식물들이 눈에 띕니다. 정면에는 청풍로, 뒤쪽에는 설법전, 왼쪽에는 중해운집, 오른쪽에는 불천회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청풍로 사면에는 다양한 불교 신앙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고 내부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한글로 된 현판들도 인상적이지만 장식물에 붓다라고 알파벳으로 써 있는 것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청하루 뒤편에 설법전입니다. 설법전이 앞인가요? 청풍로가 앞인가요? 봉선사의 전각들과 요사체를 보고 있느라니 한옥의 자연미가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감성적인 안락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종교가 갖고 있는 일종의 휴머니즘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정중함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저는 정서적으로 기독교의 개신교에 가깝지만 부다를 따르는 자는 죽어서 극락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니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였으면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별로부터 왔으니 별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믿는 믿음에 따라 그 영혼은 제 갈 길로 갈 것이니 짧은 시간 동안 육신이라는 허물을 쓰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인간에 의한 광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1919년 3월 1일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뭉친 적이 있습니다. 천도교와 유생들까지 말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비로운 손이 뻗어 있는 이곳은 대의 왕전입니다.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약사전이란 불전 안에 약사부를 모시는데 이곳 봉선사는 특이하게도 약사전 대신 정자 형태의 대의 왕전을 짓고 정자 한가운데에 병을 고쳐주는 약사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969년 고려 광종 20년에 법인 국사했던 탐문이 운학산 한가운데에 이 사찰을 창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창건 당시의 사찰 이름이 운학사였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천년 고찰인 거죠. 1469년에 세조의 비 정의 왕후 윤 씨가 조선 세조의 추모와 능참 보호를 위해서
중창하면서 사찰 이름을 봉선사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월운 스님을 아시나요? 그는 1976년부터 1994년까지 봉선사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운어 스님의 수제자였던 그는 83종에 이르는 한문 불경을 한글로 번역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한글 대장경 전 318권을 한글로 완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등 타 종교인들과도 자주 교류하면서 종교 간의 두터운 담장을 걷어낸 현대의 살아있는 고목이며 선각자였습니다. 그는 2023년 6월 어느 날 95세의 나이로 입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춘원 이강수가 있었습니다. 춘원 이강수는 운허 스님의 소개로 이곳 봉선사에 머무르며 무정, 흑, 이차돈의 사, 원효대사 등을 집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시간의 흐름을 잊을 것만 같은 봉선사입니다. 봉선사의 일주문을 뒤로 하고 2번 버스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